최근 아이돌 그룹 엑소의 중국인 멤버 루안이 그룹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루안은 지난 10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둘 사이에 있었던 계약의 효력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봐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 소송이죠. 중국 언론에서도 자국에서 인기 많은 엑소 중국인 멤버 루안의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루안解约的主要原因是：一是限制艺人的个人发展，二是收入分配严重不公，三是SM公司无视艺人的身体健康。 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루안이 스타가 되자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은 엑소의 또 다른 멤버 크리스가 같은 내용의 소송을 한 뒤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벌어진 겁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중국인이라는 것, 그리고 동일한 법률 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루한도 마찬가지로 크리스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인터뷰 없이요, 그대로 진행이에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연인 탈퇴 선언, 팬들과 가요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인 멤버들이 잇따라 대학교 소송을 제기한 걸까요? 어떤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인 멤버의 이탈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탈퇴를 선언하고 자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탈퇴하겠다는 중국인 멤버들 모두 같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예전에 한경 같은 경우도 승소를 했기 때문에 해당 법무법인에 신뢰를 해서 맡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의 소송 경험으로 SM이 계약서를 대폭 수정해서 불공정성을 많이 제거를 했다면 SM 측이 승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국이라는 특수한 시장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방송국이 몇백 개가 있습니다. 그 몇백 개가 있는 방송국에서 받는 출연료가 적게는 500만 원, 출연료를 억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특 A급인 경우에 하나 쓰지만 이미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한국 활동 안 해. 대신 중화권 마켓, 중국, 홍콩, 대만, 손이 닿는 나라들에서만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루안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소속사로부터 약 5억 3천만 원을 정산받았지만 업무 강도와 흥행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XO 巅峰时期，专辑破百万张销量，商演爆满，活动频繁，全体代言不断的情况下，其酬劳也还不如内地二线演员拍两部偶像剧。